그러니까 마을을 변화시키겠다는 무슨 거대한 계획을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저의 사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싶어서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왔다가 이런 좋은 취지의 마을 계획단이 모집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 네,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볼까 하고 마을 변하는 모습을 저분들한테 모티브 되고자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여기서 그 마을 계획단 모집 공고가 떴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기름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마을학교 강사를 활동을 하면서 마을 코디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기름일동의 변화를 갖고 보고 싶어서 저는 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마을 계획단이 무엇인지 좀 어렴풋이 이해됐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이 동네를 좀 사랑하고 싶어서 나에게 마을 계획이 잠깐 간죠. 참여다. 떠나고 싶지 않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 수 있는 마을 계획이란 아직은 어려움이고 낯섭니다. 변화, 관심, 그다음에 열정. 정감 있는 마을을 만드는 하나의 마중물 같은 존재. 사랑이다. 도전이다. 나의 주위 사람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나에게 마을 계획단이란 소통의 장이다. 한 대가족이다. 첫째, 주민 단합. 배려. 예. 며느리의 입장. 마을 계획단이란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곳이다. 어울림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함께 주민투표 길거리에 나가서 받으면서 느꼈을 때 어려움도 느꼈고 즐거움도 느꼈고 감사도 느꼈을 때 기름 일동 마을계획단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해서요 아이들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 봉사를 하고 나서 행복해하는 걸 봤을 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도 새마을 문고 같은 좋은 장소가 있는데 이것을 카페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제안 사업으로 냈는데 내년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꽃마중 활동을 하면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썼던 것들 엄마랑 아이랑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람이 있었다, 재미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가파른 길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이번에 투표해서 채택이 됐는데 보행에도 좋고 그래서 그거 실행된 거에 대해서 마을에서 잘 모르시던 분들을 알게 된 게 조금의 즐거움이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주민센터에 뭐 서류만 때려 왔었는데 그 이후로 회의할 때마다 오면서 이제 더 많이 오게 됐다는 그것이 즐거움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직장 관계로 적극적인 활동을 참여를 못해서 어른들하고 저희들하고 서로의 관심사가 틀리다 보니까 그것을 좁혀가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해서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간극이 생기는 거죠. 저희 분과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회의를 할 때 안건을 내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많이 밀려요. 그리고 저희 안건들이 통과가 잘 안 될 때 소통에 불통을 느끼고 있고요. 이렇게 뭐 할수록은 지금 2년 차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 수준이거든요. 서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막 자충우돌하고 막 회의하다 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냥 우리 이렇게 기름일동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동네로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홍보 활동이 점점 활발해져서 많은 주민이 스스로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마을 계획단은 뿐만 아니라 마을의 관심과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모이셔서 좋은 의견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명품 마을, 기름 일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마을이라는 그 같은 나라는 게 아니라 함께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단원들이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소통이 되면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기름 일동이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좀 더 내려놨으면 좋겠다. 동네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계획이란 새로운 것을 하시면서 새로운 마을의 좋은 점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동네가 만들 수 있는데 요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는 마을계획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름일동 마을계획단 여러분, 시범동으로서 사례도 없고 전례도 없는 길을 작년부터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오신 거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서로 뭐 갈등하기도 하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 웃으면서 그게 이걸 다 추억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좀 더 활기차고 또 서로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가는 마을계획단이 되도록 기대하고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즐겁게 어울리는 기름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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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좋은 기름일동. 살기 좋은 기름일동. 살기 좋은 기름일동. 살기 좋은 기름일동. 화이팅! 살기 좋은 기름일동. 화이팅! 살기 좋은 기름일동. 앞으로 다 같이 친하게 지내요. 살기 좋은 기름일동 파이팅. 살기 좋은 기름일동 파이팅. 살기 좋은 기름일동 파이팅. 살기 좋은 기름일동. 이거 아닌가요? 살기 좋은 기름일동 마을계획단 사랑해요. 사랑해.